빅토리 총무장님을 모시고 역사적인 세계선언을 하기 이전에 잠깐 저희 IOWCC의 헌법 목적 및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IOWCC는 기후환경에 관련된 모든 국제법, 조약법, FTA, 아포트시 등을 포괄적 담보로 설계한 IOWCC의 기후환경헌법을 G77 회의가 열린 오시아니아 연방 멜라네시아 피지에서 국제공익 신탁법에 의거하여 등록을 하였다. 이를 조약법상 국제연합법과 각 국가별 자국의 헌법과 법률에 따라 검증하여 유럽연합, 아프리카연합, 중국, 네팔, 대한민국 등 각 대륙 및 국가별로 독립적으로 수탁 등록하였다. 당시 IOWCC의 기후환경헌법 설계자는 지식재산권자이자 GCA 집행이사회 의장 자격으로 오시아니아 연방 14개 부족 대표단 및 기관 대표단들과 국제협약 후 피지 연방 로펌 대표단에 의하여 2013년 6월 18일 인터 NGO 즉 국가 간 국제기구로 기탁 및 수탁함으로써 공무 수행 준비를 완료하였다. IOWCC의 집행이사회는 IOWCC의 지식재산권자로 멜라네시아 연방 피지에서 IOWCC의 기후환경헌법 등이 첨부된 회의록 7에 동의하였고 12호의 영구히 취소 불능으로 맹시되어 있다. 오시아니아 연방은 한미 FTA에 포함되는 국가의 속령 및 G7, G20 국가의 속령, 빈국, 섬나라, 부족국가들로 이루어져 있고 본 국제협약에 참여한 대표단은 G77 의장국 소속이므로 IOWCC의 기후환경헌법의 적용 범위는 G77, G7, G20을 포함한 전 세계이다. 또한 본 IOWCC의 기후환경헌법에는 이 지구와 우주 유무기체의 보존을 위해 다중우주론, 무한에너지, 양자학, 미자학 분야까지 포괄적 담보되어 있으므로 전 세계 국제표준 녹색기술에 대한 산업재산권을 IOWCC의 지식재산권 관리기구들을 통하여 각 분야별로 관리, 운영하고자 한다. 7. IOWCC의 설립 목적. IOWCC의 설립 목적은 본 기후환경헌법을 근거로 전 세계 녹색기술, 상품, 서비스, 기업 등을 발굴하고 이를 국제표준 녹색 금인증 시스템인 IOWCC의 IDC를 통하여 국제표준 녹색 분류 코드별로 전 세계에 전파하고 산업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포괄적 담보하여 관리함으로써 기후환경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이 지구와 우주 유무기체를 보존하는 것이다. IOWCC의 기후환경헌법을 대륙별, 국가별로 기탁하여 독립적 법인 인격체로 등록되어 있는 국제기구 IOWCC는 실천 당사자 국가의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제협약이나 IOWCC의 공기관 및 공기업 등을 법인격으로 등록 후 WTO 법에 근거한 포괄적 법률 범위에서 해당 국가, 정부, 기업, 국민의 고용 창출과 경제적 성장 등 공익을 위한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IOWCC의 기후환경헌법 실천 국제기구이다. 이를 위하여 지식재산권인 IOWCC의 기후환경헌법에 동의하고 조약법상 국제협약 당사자인 각 국가, 정부 및 준정부, 공기관, 개인 등과 WTO 국제법에 근거하여 국제협약을 하였으며 국제표준녹색분류코드별 국제표준녹색기술, 상품, 기업, 서비스에 대한 수의계약 확인, 통관 의무, 국제실적 증명 등을 인정하고
국제표준 녹색 전 분야의 IOWC의 기후환경 선물거래소를 통하여 포괄적 범위의 모든 IOWC의 IGC 시스템을 실천하고 있으며 국제협약된 범위의 교육기관에서 전 세계 각 기관의 협력을 요청하여 인재 발굴을 위한 교육과 자격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8. 국제법상 IOWC의 기후환경공법에 대한 이해. 아포스티유는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정부가 인정한 문서라고 홍보하고 있는 것과 같이 한 국가에서 인정한 문서는 아포스티유 협약국에서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약속된 국제협약법이다. 유엔 헌장은 대한민국의 경우 1992년도에 비준됨으로써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적용되며 비엔나 외교협약에서는 국제법상 지방정부도 국가의 일부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대한민국 대구, 경북, 부산, 경남, 광주, 전남, 충청, 세종시, 인천, 서울, 경기도 등도 분명히 대한민국 정부에 속하는 범위이기 때문에 지방정부에서 발급된 허가 문서 등은 국가 범위에 속할 경우에 인정된다. 각 국가별로 헌법을 사용한다고 하여 모두가 공무원이 아니듯이 국제협약을 통한 공적인 공무 수행을 조건으로 개인, 기업, 지방정부, 국가, 대륙 등 연합 등이 모두 참여할 수 있다. IOWGCA는 대륙별 독립기구로 등록하여 IOWGCA 기후환경공법을 근거로 기탁된 문건이지만 국가별 표기법에 따라 상호는 다르게 표기될 수 있다. 이와 같이 IOWGCA는 설립 당시부터 국제법과 국가별 법과 법률에 따라 이미 국제기구로서의 자격을 모두 갖추었으며 국제협약을 통하여 지재권 수탁 범위까지 적용받아 IOWGCA 기후환경헌법을 기탁하였다. 대륙별, 국가별, 자국의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기탁, 수탁 등록되거나 국제협약된 국제기구는 한국과의 외교부 일부 직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즉, 한국의 일개 공무원이 다른 나라 외교부 범위까지 판단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 또한 대한민국은 외교부 외에도 각 부서가 존재하고 있으며 각각의 자발적 공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제 및 외국기관으로 정부가 허가한 건에 대해서는 외교부뿐만 아니라 각 행정부서에 대하여 존중하고 인정해야 한다. 8. IOWGCA 대륙별 국가별 진행 상황. 오시아니아 연방, 멜라네시아 4개국 장관, 차관, 오시아니아 14부족 기관 대표와 14부족 토지관청 대표 및 IOWGCA 발기인이자 지식재산 분자인 TF 위원장이 국제기구 등록에 대한 국제협약을 하였고 회의록 7호에 의하여 TF 위원장을 IOWGCA 집행이사회 의장으로 취소불능 결의되어 인정받았다. 이에 비엔나 협약에서 요구한 국제법상 조약법과 외교협약법을 근거로 현지 로펌 대표단에 의하여 인터 NGO 즉 인터내셔널 가브먼트 오가니제이션으로 기후환경헌법 등 지식재산권을 포괄하는 독립적인 국가 간 국제기구인 GCA로 수탁하였다. 아프리카연합 아프리카 말리는 IOWGCA 아프리카 말리 사무국이 말리 대통령 추천에 의하여 국회 비준까지 완료하는 등 등록 당시부터 독립국제기구로 등록되었다. 또한 말리 정부의 협조를 받아 IOWGCA 설립 임원 집행이사회가 국제공무원으로 등록이 되어 말리 정부 언론지에 공시되어 있다. 특히 이번 신정부 내각이 모든 정부